많은 사람이 보여. 간판들도. 말했었잖아. 우린 가치 있는 일을 해낸 거라고. 이제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릴 쳐다보는 일은 없을 거야. 다행이네요. 전 진짜 무서웠다고요. 그럼 먼저 테트라포드로 가볼 테니 변한 마을을 잠깐이라도 즐기라고. 천사님, 천사님이 저희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마더스피어시여, 천사님께 축복을, 천사님께 축복을, 천사님께 축복을. 왜 포기하지 않는 거지? 당신 혼자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단조로워. 이봐. 어, 아까 그 아가씨인가? 단조롭다니. 뭐가 단조롭단 거지? 어, 들려버렸나 보군. 무례를 사과하지, 천사. 아니, 사과를 받으려던 건 아니었어.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궁금했거든.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여기는 내 가게. 그웬 헤어살롱이라는 곳이지. 나는 헤어 디자이너 가심이고. 헤어?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야.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지.
네 머리는 아주 대단해. 엄청난 잠재력이 깃들어 있다고 해두겠어. 하지만 지금 그 보물은 잠들어 있을 뿐이야. 그래서 단조롭다고 한 거고. 그래? 그 말은 당신이라면 단조롭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물론이지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시술 도구가 부족해. 스캐빈저를 자칭하는 좀도둑 녀석들이 싹 훔쳐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개점 휴업 중이야. 뭐 그놈들한테 쓸모가 있진 않았을 테니 버려주고 말았겠지만. 버려지다니, 어디에 버려졌는지 알 수 있어? 보통 그렇게 된 것들은 황무지의 고물 처리장에 모이긴 하지. 좋아, 내가 한번 찾아봐 줄게. 대신 내 머리를 단조롭지 않게 바꾸는데 협력해줘야겠어. 물론 바라는 바지. 사라진 물건은 가위, 드라이어, 스트레이너 세 가지야. 좋아, 체크했어. 잘 부탁한다, 천사. 천사, 이쪽이다. 아무 말 말고 따라와.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무 말 말고 따라오라니까. 카야. 어, 천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카야, 이 트렁크 맞지? 바이크는 포기하는 게 좋겠어. 파손이 심각했거든. 아, 괜찮아요. 저한텐 이 트렁크가 더 중요해서. 언니가 쓰던 물건이거든요. 잃어버리고 나서 어찌나 미안했는지. 그걸 이렇게 해결해 주시다니, 천사님은 대단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뭘, 앞으론 나도 도움을 받을 테니까 다른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도 좋아. 네, 천사님. 이런 데까지 불러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너무 그렇게 경계할 건 없다. 난 심부름꾼에 불과해. 이걸 받아라. 뭐? 이건 단말기잖아. 양자 암호를 잠긴 디바이스를 그냥 주고서는
어쩌라는 거야?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 천사. 너한테 은밀하게 그 단말기를 전해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야. 그럼 행운을 빈다. 이봐. 내가 해줄 말은 없어. 행운을 빈다, 천사. 내가 해줄 말은 없어. 행운을 빈다, 천사. 천사님! 약탈자들이 제 여동생을... 제발 여동생을 구해주세요! 약탈자들은 어디 있지? 골목 안쪽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천사! 콜로니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널 천사라 떠받들지. 우리도 너희와 같은 인간이잖아, 아네? 왜 우린 네이티브를 피해 쓰레기더미나 뒤지며 겨우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거지? 왜? 그런데 알고 있나? 사실 너희들은 진짜 천사였어. 너희 몸의 부속품 하나하나가 상금과도 같은 보물이더군. 더군다나 너 같은 죄진 바디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 고맙다는 말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 이브, 괜찮아? 정신 차릴 수 있겠어? 아담아... 이 녀석들 암거래 상들이야. 설마 강화 부대원들에게까지 손을 댈 줄이야. 이럴 수가... 나도 처음 봤어. 인간의 적은 네이티브뿐만은 아니었던 거야. 우선 아지트로 가서 몸을 정비하자.
왔군요. 여길 봐주세요. 이게 뭐야? 이건 바로 알파 시그널 계측기예요. 알파 코어에서 나오는 미묘한 공명음을 이용해서 그 위치를 알 수 있게 만들어봤어요. 물론 측정 거리가 짧은 편이긴 하지만 오르칼 할아버지가 알려준 위치로 가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오, 대단한데? 내가 할 일이 없어지겠어. 진작에 그렇지 않았나요? 요 꼬맹이가. 릴리, 고마워. 매번 도움을 받네. 그리고 하나 더. 잠깐만 뒤돌아볼래요? 자, 됐어요. 뭐가 됐다는 거지? 바디셀의 동력 배분에 커스터마이징 했어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다르긴 한 것 같아. 점프를 해보시면 출력의 차이를 느끼게 될 거예요. 천사, 어서와. 안녕, 록사님. 역시 자이온의 거지 깽깽이들보단 네가 훨씬 좋단 말이지. 그래, 무슨 일이야? 재밌었어, 천사. 또 봐. 바이바이. 그래, 잘 있어, 록사네.
당신이 그 천사인 모양이군요. 염치 없지만 잠깐 괜찮겠습니까? 무슨 일이야? 하수대일의 외부의 도움을 끌어들이고 싶진 않지만 동료들의 안위가 걱정되고 지금 당장 수색을 파견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시다시피 네이티브란 놈들은 종잡을 수가 없죠. 신종이나 변종이 나타나는 건 별일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놈만 아니라면 최근 황무지에 괴상한 놈이 나타난 덕에 감시조를 편성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그중 일개조가 현재 자이온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괴상한 놈? 예, 심상찮은 괴물인데 목과 어깨 전체가 무기처럼 발달한 모습이었습니다. 좌표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황무지의 외딴 곳으로 버려진 유류 저장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시조는 그 주변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알겠어. 파수꾼들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